올림픽과 아이롤러 코너에 위치한 다울정. 다울정이 대대적인 세단장에 들어갑니다. 다울정 세단장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다울정 인도 개선, 두 번째로 한국을 상징하는 벽 설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연방 정부 기금 25만 달러가 지원돼 다울정 세단장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An appropriation by Congressman Javier Becerra, who is very supportive of this community and represents this area. And so we received about $240,000 that will include construction, design, and community outreach. 세단장 되는 인도는 직사각형 패턴을 하얀 줄 무늬가 들어가 보다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해 한인타운을 보다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울정 중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한 펜스를 철거하고 한국의 왕궁벽을 연상시키는 스타일의 벽이 세워집니다. 벽에는 꽃무늬가 중앙에 새겨져 있고 아래 위로 하얀 벽돌이 선을 형성해 보다 세련된 한인타운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디자인은 다 끝났고 공사하실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퍼밋하고 공사업체 선정이 한 3개월 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가을쯤이면 이 공사가 다 끝나라고 믿습니다. 이번 세단장 디자인을 위해 약 2만 3천 달러, 공사 비용으로 약 17만 달러가 투자됐고 기타 비용으로 약 4만 5천 달러가 투입돼 총 24만 6천 9백 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다울정 앞에는 보다 많은 나무를 심고 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 설치, 그리고 다울정 앞에는 LA 한인타운을 소개하는 안내 자료를 배치해 한인타운 홍보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단장을 기점으로 문이 잠겨있던 다울정 문을 열어 시민들을 쉼터로 자리 잡게 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